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객들이 보통 가면은 제품 설명이나 아니면은 명함이나 이런 걸 주면은 첫마디가 뭐라 그래요? 아, 나 인셀덤 알아요. 써봤어요. 뭐 아니면은 나는 지금 특히 쓰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사다 주고 누가 사다 주고 해서 저는 안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다니면서 고객들이 항상 그래요. 비싸요. 됐어요. 괜찮아요. 나는 뭐, 사다 줘가지고 1년 동안 쓸게 있어요. 뭐 며느리가 사다 주고 딸이 사다 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인셀덤 나가서, 영업하시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가면은, 아우, 됐다고 나도 자녀들이 사다 주고 며느리가 사다 주고 해서 쓸게 1년 동안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제품은 일반 화장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고객들이 또 제품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다 솔깃하게 관심 있게 다 들어놓고서도 괜찮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고객의 니즈가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파악이 잘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고객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서 그랬죠.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하세요. 뭐 아니면은 뭐또 저희 제품은 일반 화장품하고 다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무료 체험 한번 받아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 부질없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감히 제품 얘기를 못할 때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동안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깥에 나가셔서, 저처럼 특히 초보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항상 기본이 뭐예요? 거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갔을 때 어차피 거절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들은 고객을 만나면은 포기하지도 않고 부담도 안 주고 강요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들은 가면은 막 제품 설명하면서 막나 혼자 막 떠들어요. 나중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프로하고 전문가의 차이점은 프로들은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안 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내가 혼자 떠들다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줄 것인지, 될수 있으면 부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어떠냐 하면은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기존의 제품들을 꾸준히 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바꿔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은, 귀찮고, 그러다가 보니까 별로 내키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고객만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마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에 미용할 때 보면 사람들이 와서 그럴 때 저도 괜찮아요. 쓸거 많아요. 저도 한 1년 써도 돼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대 고객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러면은 고객들은 우리를 소음 취급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어떤 제품을 쓰고 있든지 간에 무조건 저는 칭찬을 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취조하듯이 어떤 제품 쓰냐? 확 이러면서 묻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은 아우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데 어떤 제품을 쓰시냐고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은 듣는 사람도 보기 좋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콜드콜로 고객을 만나다가 보니까 남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제품 얘기를 막 꺼낸다든가 이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고객들한테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도 지인이 됐든 아니면은 누군가 소개를 했든지 간에 처음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팔라고 노력을 하고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은 절대 고객은 그 제품 사지 않습니다. 제품을 팔아도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신뢰가 쌓여서 고객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되는 게 영업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고객들이 아우 저는 쓰는 거 많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할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하실래요? 저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고객님 쓰고 계시는 제품을 제가 지금 고객님의 피부 타입에 맞게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은 쓰고 계시는 제품,
제가 더잘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저희 제품 가입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온 김에 제가 피부 한번 진단해 드릴까요? 아니면 유사 제품 쓰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품질 점검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의 그 숨은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한테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내가 신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물건이 구매가 일어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구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누군가가 제품을 구입한다고 한다든가 그러면은 아마 제가 신뢰가 쌓이면은 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들에게 그런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면은 그런 분들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고객을 찾아갔어도 의리되는 그런 영업을 하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내가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소개도 일어나고 매출도 일어나는 게 영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숨은 니즈를 파악하고 그 고객과 내가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꼭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내 영업이 장기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만약 제품을 팔때 지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잘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